긴급 속보 51화 오늘의 퀴즈쇼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. 두둥. 친구들과 선배들, 선생님들까지 모두 불러 진행했던 헤라의 그랑프리. 가장 첫 번째 상 수상은 우리 멜로디가 했었습니다. 바로 산 넘고 또 산 넘어 상. 앞으로도 열심히 할게요. 반전 매력상은 두 명의 쟁쟁한 후보 헤라와 카리스마가 공동 수상을 했어요. 카리스마는 눈물을 보였었죠. 그리고 마지막 뜨거운 우정상! 예상치 못한 두 사람이 수상! 진과 현우 오빠가 수상을 했습니다! 진은 싫어했지만요. 어쨌든 즐거운 그랑프리가 끝나고 이젠 정말 뮤즈 그랑프리 결승만을 앞두고 있는데요. 저번에 시아는 스톰 선배에게 미리 들었던 그 소식! 홀 시즌이 어떤 소식을 발표했었죠? 그리고 밝혀진 진실! 칼리오페님이 케이크를 먹고 알아챈 사실은 뭐였을까요? 드디어 열린 뮤즈 그랑프리 전야제! 멜로디의 무대는 결국 한 사람의 무대가 되었어요. 제가 무대에서 도망치지 않고 끝까지 공연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? 너무나 슬퍼요. 이렇게 멜로디도 포시즌처럼 되는 걸까요? 일단 퀴즈를 풀면서 다음화 기다릴게요. 여러분! 영상 재미있게 보셨나요? 이런 영상은 어떠세요? 재미있는 영상이 훨씬 많으니까 샤이닝스타 채널 꼭 구독해 주시고요. 저 버추얼 나라도 많은 사랑과 기대 부탁드려요. 샤이닝스타 오케이! 땡큐!